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이른바 윤석열차. 네. 만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네,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뭐 공동행동도 나서고 네.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이번 달 11일이었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257개의 단체와 개인 1310명이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 예술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열 사건? 네. 검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고등부 카툰 부문에 네. 금상을 받은 풍자 만화가 그 이슈의 중심이 되었고 말씀하신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 윤석열과 열차의 합성어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화면을 가로지르는데요. 예. 여기에는 탑승한 사람과 위협적인 열차 앞에서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이 대비돼서 상반되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문체부는 해당 작품에 대해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한 것이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를 했는데요. 네. 특히 문체위의 그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 오염시킨 게 문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약간은 조금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조금 네. 세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에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가 이제 들고 올라온 거죠. 순수예술과 정치오염된 예술로 나누는 것은 정치오염된 예술을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 그릇된 인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거잖아요. 네, 라고 강조를 네. 했는데요. 그런데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그래도 선은 있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검열 사이의 그런 대립 구도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요? 네. 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만평을 그렇게 못 그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신문만평 네. 그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는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죠. 네. 네. 그런 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뭐 김일성 주의자 이런 얘기도 다 하고 하던데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가지고 이렇게 격분을 하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 좀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네. 면에서는. 왜냐하면 애초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이 그 문체부를 후원자로 명시하겠다고 제출을 했을 때 전국 그 학생 만화 공모전 공모 요강에는 일종의 그 결격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 의도나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는 결격 사항으로 정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게 좀 누락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21조 사항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도덕과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있는 것인지라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작품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법 해석권을 두고도 대법원과 네. 헌법재판소가 싸우는 마당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네. 사실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를 네. 이 시대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어떤 논쟁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게 1920년대에는 너무 외설적이다라고 하면서 불온서적으로 치부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고전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이제 완전 클래식이죠. 학생들도 다 읽을 수 있는. 또한 지난 9월에 프리즈 아트페어에서 가장 길게 줄을 서서 감상했던 작품은 에곤 실레라고 하는 작가의 드로잉 전시였거든요. 네. 이 작품들도 당시에는 역시나 불온하다는 이유로 소각이 되기도 했었어요. 다시 윤석열차 만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예. 사실 이 만화에는 표절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아, 맞아요. 네, 2019년 6월에 영국 매체 더 선이라는 그 매체의 한 논평 기사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의 얼굴을 한 기관차가 달려가는 예. 그러니까 좌우만 바뀐 구도의 풍자 일러스트가 이제 이미 존재를 하거든요. 꽤나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이 만평 보리스 존슨 열차를 그린 원작자는요. 예. 표절이 아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학생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으며 펜과 붓을 잘 사용한 학생의 솜씨는 칭찬해야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격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표절은 차치하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만 볼 때요. 풍자 만화가 영국에서는 이제 비슷한 그림이 공식 언론에 나와도 문제가 안 됐었고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의 그림이 만화 축제에 나왔는데도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평도 네. 학생 그린 것보다 더 이렇게 좀 뭐 날카롭기도 하고 맞죠. 예, 네, 많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 언론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네. 사실 제가 얘기해 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아까 의견 물어보셨지만 홍재 디렉터는 네.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아유, 저 또한 이게 이제 현 정권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꽤나 조심스러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대나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정답은 없잖아요. 예. 과거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특정 권리를 제한할 때는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축소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한하기보다는 오픈해 두는 것이 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런 표현의 자유나 풍자가 때로는 면죄부로 쓰이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힙스터 레이시즘 그러니까 힙스터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이제 힙합씬이라던가 그런 이제 셀럽들이 어떠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놓고 논란이 되면 아, 그거 풍자였어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면죄부처럼 쓰면 안 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예술가들이 역시 이런 풍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때 특정 인물 자체의 모습을 희화화하기보다는요. 그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좋은 풍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를 푸들에 비교하는 뭐 이런 그 왜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님들 다 이렇게 뭔가에 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인물 네.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비판해야 좋은 풍자다. 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늘 정치 풍자는 정권을 막론하고 있어 왔죠.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 동물의 모습으로 희화화한 적이 많았거든요. 네, 이것도 시끄러웠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좋은 풍자는 아니고 일종의 인신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사건을 두고 정치 행보를 그 풍자한 그림은요. 그런 표현의 자유는 좀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물론 정답은 없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셨네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윤석열차 그림으로 논란이 된 그 이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경우에도 네. 이미 연도별 수상작품집을 살펴보면요. 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치적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 상을 받았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4년에 나온 수상작품집을 보면요. 지존이라는 카툰 작품에서 네 컷짜리 만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예. 핵폭탄, 탄핵을 맞고도 살맛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수상한 걸로 그래요? 밝혀져 있거든요. 사실상 이 만화 공모전의 경우에는 역대적으로 계속해서 특정 정권에만
때만이 아니라 매번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들의 만화가 풍자 만화가 상을 받아왔는데 이제 이번에만 조금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 왜 이제 와서 검열을 하는가 하고 이제 좀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뭐 만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로 했지만 순수 예술에서도 풍자가 많이 시도가 됩니까? 그럼요. 네. 예술의 기능이요. 권력에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예술가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행보나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풍자적 표현 방식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살짝 비꼬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풍자와 해악에 있어서 대가라고 생각하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술가가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마우리치오 카텔란입니다. 1960년생이고요. 예. 이제 곧 겨우 환갑을 넘긴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 예술가 좀 젊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작품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래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름은 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나요. 예. 왜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백악관의 황금병기 사건.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다들 병기가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했던 게 기억나요. 네, 라고 하시면 알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백악관에서는 그 구겐하임 미술관에 소장작을 임대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림을 이제 임대를 해서 네. 이렇게 품위 있게 걸어야 하는 그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때 네. 애초에 백악관에 걸고 싶다고 요청을 했던 작품은 반 고흐의 눈 덮인 풍경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공문을 구겐하임으로 보냈죠. 네. 그런데 구겐하임의 수석 큐레이터 낸시 스펙터라는 사람이 백악관의 이메일로 답변을 하는데요. 네. 고흐의 작품은 스페인 전시를 앞두고 있어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제가 이탈리아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아메리카라는 작품을 장기 임대해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제안드립니다. 네. 라고 그 내용을 전달을 했죠. 예. 제목이 아메리카니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보면. 그런데 이 작품이 바로 18캐럿 금으로 도금한 변기였던 거죠. 약간 좀 이것도 뭔가 비꼬는 듯한 은근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비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대놓고 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좀 네. 조롱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백악관에서 안 받은 거죠? 네, 맞아요. 백악관에서는 이 작품을 그냥 단순하게 거절하는 걸로 끝이 났어요. 이것도 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아, 우리 안 할래요. 네.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뭐 경고를 하거나 감히 나를 조롱했어? 이러면서 또 다른 공문을 보내거나 하지 않고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걸로 끝이 났어요. 네, 이거 작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가격 보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 가격도 그때 공개가 되었었나요? 네. 네, 이 작품 그 황금 만능주의를 풍자한 작품이고요. 예. 사실은 이거 실제로 쓸 수도 있는 병기라서요. 아, 실제로 쓸 수 네, 있어요? 네. 어떤 이제 특정 전시에서는 네. 하루에 3분 정도만 예약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 변기 작품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총 1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제 금으로 도금 조그만 변기이다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48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하면 약 70억 원 정도입니다. 와, 가격이요? 네. 그거 쓴다고요? 변기가요? 네. 야, 그걸 쓰게 해준 게 오히려 더 대단한.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하고 아, 정말 이 문화 스펙트럼이요. 이게 뭐 자칫하면 사대주의처럼 보일까 봐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넓게 포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 생각 우리는 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아까워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게 황금병기를 네, 닦았을 네. 것 같은데 와서 네. 용변 보세요. 용변은커녕 이렇게 손으로도 못 만지게 할 것 같아요. 지문 찍혔다고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도난당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맞아요. 이 이제 큐레이터가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작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예. 많던데요. 사실 큐레이터는요.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둘 다 좀 행방이 좀 씁쓸한데요. 예.
구겐하임 큐레이터 낸시 스펙터는요, 그 흑인 큐레이터를 인종차별 대우를 하면서 사임을 했고요. 네, 34년간 재직했던 이제 미술관에서 사임을 했고, 네. 작품은 2019년에 영국 블레넘궁에서 전시 중에 절도범들에 의해서 도난을 당했는데요. 네. 아직도 그 행방은 묘연합니다. 못 찾았어요? 네, 실제로 이때도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변기를 연결을 해놨었거든요. 예. 변기를 뜯어갔잖아요. 그 어떻게 그 무거운 걸 통째로 뜯어갔을까? 그 수도에서 이제 물 터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도만 된 것이 아니라 도난만 당한 게 아니라. 도난 그러니까 훔쳐간 것도 참 대단하네요. 네, 그거 어떻게 말입니다. 들고 갔을까 궁금하네. 네.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카텔란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요. 진행자님 혹시 밀라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밀라노 중에서도요, 증권거래소 앞에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그 대형 조각이 하나 있고, 그 작품의 제목은 L-O-V-E, 러브입니다. 그러면 되게 제목만 들으면 되게 예. 스윗할 것 같죠. 예, 예. 그런데요, 이 작품은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모양의 대형 조각이에요. 예. 보통 손가락 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 손가락 욕을 날리는 듯한데요. 그것도 돈이 가장 많이 오가는 증권거래소 바로 앞에요. 그건 증권거래소를 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밀라노시의 의뢰로 만든 작품이고요. 예. 또 이제 그 증권거래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또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그 철거 안 했어요? 철거 안 했어요. 와, 대단한.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우리랑 좀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는 반발이 하나도 없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예. 애초에 이 작품을 의뢰한 것이 밀라노시였는데 러브라는 제목의 제목만 듣고 작품을 기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작품이 딱 오니까 엄청나게 놀란 거죠. 곤혹스러웠죠. 예. 그때 카텔란이 밀라노 씨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작품을 원하는 위치에 놓게 해주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기증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그렇죠. 네, 돈을 내더라도 철거를 할 마당에. 예. 그런데 이거를 수용을 해준 거예요. 사실 증권거래소도 거세게 반발을 했었다고 하고요. 예. 그렇지만 밀라노 씨는 이 작품을 두는 것을 허용을 했고 지금은 현재 관광객들이 이 작품을 보러 그 건물 그러네요. 앞에 몰려들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회자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파격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낳고. 맞아요. 그게 글쎄요. 뭐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뭔가 욕을 한 작품을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세워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문화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작품을 한 중국 작가도 있습니다. 이 작가도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요. 네. 바로 아이 웨이웨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요, 천안문이나 백악관 등 정치 권력의 상징물을 배경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어서 함께 그 배경을 이제 바탕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예. 작품의 제목은 원근법 연구입니다. 물론 원근법을 연구하려고 한 것 같진 않고요. 중국에서는 이거 허용했어요? 아니요. 절대 안 했죠. 네. 그래서 천안문 광장을 향해서 손가락 욕을 날린 뒤에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모습을 또 셀카로 남긴 작품도 그것도 작품으로 있고요. 네. 행위예술로? 끌려가는 모습까지도. 예. 네. 사실상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덕분에 이 아이웨이웨이라는 작가는 체포, 구속, 가택연금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그 지금은요 포르투갈에 살고 있고요. 네. 작업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국가의 경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더 잘 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중국에서는 어차피 이런 그 성향 가지고는 작품 활동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쵸. 보통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 세계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참 재밌고 흥미롭고 고맙기도 그러네요. 하네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면에서는 블랙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 같기도 하고 또 혁명가가 때로는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혹시 그런 작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작품 세계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정부의 검열과
혹은 정부 검열이 아니더라도요. 민심 재판 면에서 양측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싶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뭐 민중미술 뭐 이렇게 해서 네. 되게 현실 참여적인 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꽤 있긴 했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사실은 조금 좀 시대가 바뀐 것 같은 네. 느낌은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이제 민중미술을 했던 그런 작가들이 지금도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그 네. 나이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검열이 이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는 홍성담이라는 작가인데요. 우선 이 작가는요. 1980년대 민중미술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걸개 그림으로 구속돼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그림으로 국가폭력과 그러니까 국가폭력과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5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했던 어떤 한 아트페어에 이 홍성담 작가가 전시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요. 네. 그 작품이 김기종의 칼질이라는 작품으로 당시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 사건을 주제로 했던 이제 그런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요. 예. 작가에게 양해 없이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전시장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서울시립 미술관장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 사실 홍성담 작가가 정권을 풍자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왔어요. 예. 그런데 카텔란이나 아이웨이웨이보다는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네, 그런 작품이라 딱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강렬하다라는 느낌은 들 것 같기는 해요. 또 홍성담 작가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잘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민중미술에서는 맞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세월, 5월 이런 작품도 있고요. 예. 네. 아, 참 그게 경계가 그러네요. 네. 그걸 수용하는 그 사회의 수용성이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작품으로 정치를 비판하는 작가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작품들도 그 정권에 조금 더 친화적인 작가들의 작품으로 싹 바뀐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청와대 걸린 그림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권이 바뀌면.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홍성담 작가의 경우를 보면요. 광주 운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유난히 작품 활동도 활발히 했고 얽힌 사건들도 많기는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뭐 정권을 옹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을 풍자를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풍자화에도요. 그 위에는 정장을 입고 아래에는 바지를 벗은 채로 앉아 있는 대통령 모습을 그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이거를 수용하는 입장 혹은 태도는 정권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요. 다음에는 얼굴을 좀 예쁘게 그려달라라고 일종의 경고 아닌 경고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것 또한 약간 위트죠. 위트죠. 예. 네,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랫도리를 수건으로 가려줘서 고맙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풍자 대상이 이렇게 반응하면 작가 좀 머쓱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정치인은 원래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그 수용성 얘기를 우리가 끝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사례 혹시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권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시민들의 일종의 시민 재판에도 작가들이 좀 위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한국의 30대 작가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작가 중에 하나가 옥승철 작가라는 사람입니다. 네. 과거에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했던 작품이 외설적이라는 비판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작가의 창작성에 그 날개를 움츠러들게 하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었거든요. 사실 얼마 전 프리즈에서 가장 줄이 길었던 부스가 에곤실레 드로잉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에곤실레 작품은요. 사실 상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를 하는 소녀들을 그렸어요. 소녀의 관능미를 표현하고 그것이 마치
로리타 컴플렉스를 연상시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은 한 시간이나 줄을 서서 그 작품을 감상을 했죠. 또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인 무라카미 다카시는요. 여성 캐릭터의 가슴에서 나온 뭐 젖줄기를 표현을 한다거나 남성 캐릭터의 뭐 성기에서 나오는 정액을 표현한다거나 어떤 면에서는 훨씬 직접적이고 강렬한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세계 시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인기가 많고 전시가 되고 문제없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보수적인 시기에 태어났던 100년 전 화가의 작품은 되고 글로벌리 인정받는 일본 작가의 작품은 되는데 왜 한국 작가의 작품에는 더 엄격할까? 저는요 언젠가 그 옥 작가님께서 그 작품을 전시장에서 전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유를 허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라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네, 열린 마음으로. 우리도 자신감 갖고 예, 네. 열린 마음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11시경에 검찰이 민주당사에서 철수했다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추후 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내일 밤 10시 5분 관련 소식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게시